여기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해가 잘 드는 해봄터입니다. 포장하고 리본아트를 하던 공방이었는데요. 지금은 수제 노트와 냅킨아트를 하는 공방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개인의 자가 출판을 돕는 출판사로서의 꿈도 꾸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컬러와 타로를 매개로 내면적인 내 마음의 여행을 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그걸 좀 바깥으로 꺼내놓고 싶었어요. 그래서 개성이 가득 담긴 노트와 드로잉북을 만들고 거기에 각자의 일상과 뭐 마음과 생활을 기록하고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림들을 그려보는 그래서 바깥으로 표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했고요. 그리고 타로 역시 키워드보다는 질문으로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습니다. 공방이지만 포근한 곳, 그래서 수업 내내, 프로그램 내내 키득키득 웃으면서 내 마음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. 어른으로서는 이런 거 마음을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. 그런데 기록이랑 이런 생각과 나의 마음을 기록하면서 내 마음이 조금 말랑말랑해지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기록하고 싶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. 부평 별곳을 하기 전에는 하나의 작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작년에 부평 별곳을 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큰 점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올해는 선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가자로 오신 분들이 하나하나 다 인연의 소중한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해봄터가 인연을 이어주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서로에게 기회가 되어서 협업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. 끈 말씀드렸잖아요. 그 끈들이 좀 더 조밀해졌으면 좋겠어요. 조밀한 끈들이 면이 돼서 하나의 벽이 돼서 기댈 수 있고 지붕이 돼서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그 안에 가면은 잠깐이나마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